네, 이 메타버스 큰 섹터 안에 그 산업 안에서 점점 뭔가 좀 변화가 보입니다. 처음에는 컨텐츠 쪽에 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이다니, 그 다음에는 관련된 어떤 산업들, 이제는 또 5G까지 넘어가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5G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. 지금 뭐 애플이 자율주행차 만들지는 저는 의문입니다만, 만들어내서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려면 결국 5G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5G라는 것은 상당히 그 앞으로 다양한 산업군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요한 테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5G 장비주들이 이제 상당히 좀 강한데요. 맞아요. 말씀하신 것처럼 범용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고,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그런 것들도 현재 지금 문제 성립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오래간만에 5G 장비주들이 오늘 대거 이제 올라가긴 합니다만, 일부 종목들 제가 뭐 대표적으로 이노와이어리스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, 일단 뭐 거래량도 좀 분출을 했고 윗꼬리를 달아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,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강력한 테마 중에 하나는 5G 장비주들이 대거 올라간다. 결국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던 뭐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던 이런 게 되려면 통신 속도가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5G 지금 뭐 6G는 너무 빠른 얘기고요. 아직까지 5G가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이노와이어리스 뭐 실적이나 또 최근에 수급이나 또 최근 흐름 추세는 어떻습니까? 전반적으로 지금 뭐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일단은 거래량이 좀 분출해서 다소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. 일단 단기간에 지금 3만 7천 원대 있었던 주식이 뭐 거의 만원 가까이 올랐으니까요. 단기간에 급등한 면이 있어서 오늘 거래량이 좀 분출하는 모습들은 있습니다만,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모멘텀이 이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.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늘 거래량이 분출했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겠습니다만, 5G 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. 좀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